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갈릴리 가나 지방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한마디로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낫기 시작한 정확한 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임을 확인하고 신하와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실제로 그 저주가 상대방을 장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실제로 그 격려가 상대방을 세워주어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권세에 따라 말이 가진 힘은 더더욱 커집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의 말은 평범한 다른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고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면 무조건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운행하던 태양도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